이문재 선수부터 지금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 있는 송문근 선수까지 네네네. 중간중간에 김영대, 김영광, 정성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거창한 선수가 조금 있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켄시 윤스쿼터입니다. 자, 오늘은 골키퍼, 키퍼도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박영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제가 우리 강사님에 대해서 이력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키퍼의 대부시라서. 1978년도에 청소년 팀 골키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이때는 성적이 어땠나요? 아, 무시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 북한하고. 북한. 예, 요즘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때 네. 굉장히 좀 서로 적대감이 있었을 때인데. 네네네. 그때 준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갔다가. 네. PK로 승리하는 바람에. 몇 개나 막으셨어요, 이때? 아, 마지막 여섯 번째 막어가지고. 아. 좋고. 강사님이 대부분 여자팀의 골키퍼 코치님을 많이 연임을 하신 것 같아요. 2002년부터 그 여자 대표팀을 잠깐 했었고. 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또 해서 뭐 유니버시아드 때 네네. 그때 금메달 받고요. 그때 지소연 선수 같이 네. 현재 대표팀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같이 했었고 2010년에 그 여자 20세 네. 독일 월드컵에서 동메달 3회했었고 그때 이제 골키퍼 코치님 네, 그다음에 그해 2017 네. 트리니다 토바고 월드컵에서 우승해서 챔피언 됐었죠. 이야, 진짜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는데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워낙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축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 축구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 강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셔갖고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여자 축구 발전에도 또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우리 강사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다는 걸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사님을 좀 거쳐간 우리 좀 제자들에 대해서 강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간에 한 2년 정도 빼고 네. 대표팀을 했었거든요. 네. 대표팀에만 있었어요. 아, 그럼 대표팀 소속 여자 선수는? 남자 다 똑같습니다. 이은재 선수부터 우리 2000년 월드컵 레전드 네. 이문재 선수부터 지금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 있는 송봉건 선수까지 네네네. 중간중간에 김영대, 김영광, 정성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거창한 선수가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뭐 김정민 선수라든가 뭐 지금 현재 대표팀에 있는 친구들 몇 명 제가 알고 있는 뭐 문소리 선수라든지 네. 맞습니다. 다 강사님을 다 거친 거네요. 아니, 조금씩 거쳤죠. 그냥 뭐 야. 그냥 받았습니다. 플렉스 한번 해주시고 다 우리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대표 골키퍼는 다 강사님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년 이훈재 선수를 시작해서 지금 송봉근 선수 지금 전북 현대의 가장 또 핫한 주전 골키퍼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키퍼도서에 제작하시는 대표님께서 박영수 강사님을 모시려고 부담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원래는 방송에 출연을 안 하시려고 했었는데 출연하게 됐다.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토브스포츠의 이건승 대표가 네. 그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네.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 골키퍼에 관련돼서 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긴 했어요. 근데, 이 대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애들이 이걸 보고 따라 합니다. 선생님, 뭐, 골키퍼, 저 선생님이시고 교육자시면서, 네. 이걸 보고 계실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좋다. 네. 그러면은 교육자로서, 네. 이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서, 필요한 선수들에게 네. 또는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교육 자금 때문에 인준의 좀 별로 없어요.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계에서 골키퍼를 한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막 보편적으로 시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인식은 에 대해서는 어떤 좀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 사회자들도 아이가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일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죠. 예. 네. 지금 현재 골키퍼를 하고 싶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도자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네. 골키퍼를 시킨다는 게 좀 그렇고요. 장래성이 별로 없다고 네. 판단할 수도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부 지도자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골키퍼가 실수해도 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골키퍼가 실수하면 아 골키퍼 때문에 골키퍼가 문제. 그런 얘기를 들은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 시키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롤모델이 없습니다. 롤모델이 없다. 네. 스포츠 뉴스에 보면 손흥민, 네. 이강인, 황희조 뭐 유럽에서 활동하는 여러 선수들 얘기는 나오는데 골키퍼는 많이 나오지 않죠. 아무래도 최고 이슈가 되는 거는 축구 장면에서는 골 장면이 예. 최고니까. 그런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걸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골키퍼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는 편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유소년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는데 골키퍼를 안 시키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로 필드 선수로 이제 뛰면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하면 그 필드 내에서 뭔가 포지션의 변경도 이루어지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어렸을 때 골키퍼에 대한 기본적인 골키퍼 교육만 시키다가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성장이 좀 늦는다거나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또 골키퍼를 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도 꼽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조금 오해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 부분은 미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새 뭐 또 성장 네, 검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골키퍼를 한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것은 많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필드도 겸해서 가르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초등학교라든가 네. 뭐 초등학교 5학년, 네. 6학년 뭐 이렇게 하다 성장 검사라든가 여러 기타 여러 가지 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장이 더딜 것 같다. 네. 그럼 그때 바꿔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네. 애초부터 겁을 먹고 저거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쵸.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골키퍼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드 쪽에 나가요. 네. 근데 필드 쪽에서는 좀 보면은 아무래도 골키퍼가 이게 좀 틀리거든요. 네. 거기서는 빛을 못 보고 있고 그런 선수들을 많이 봤고 골키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골키퍼 전문 코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골키퍼 코치님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소년 생태계상 유소년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감독님이 있고 필드 코치님이 있고 골키퍼 코치님까지 두면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두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게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골키퍼 한 팀에 골키퍼가 많아야 학년별로 한 명 정도 있으면 많은 걸 텐데 네. 그런 적은 인원의 골키퍼를 유소년 단계에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배우셔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 아 일부 감독님이나 예.
그게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 훈련 중에서 20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더 가르치는 거는 상위에 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 입장에서는 꼴깃발을 버려두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네네.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잘 배우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것만 애한테 꾸준히 가르쳐주면은 기본은 되거든요. 아, 그럼 올라가서 네. 더 나은 거, 그 전문적인 건 올라가서 배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강사님 말씀처럼 이게 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골키퍼 코치를 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필드 코치님들께서 직접 한 2, 30분 정도 방금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요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배워놓고 골키퍼를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네, 충분합니다. 네. 그럼 그런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그 필드 선생님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키코더서 영상 보시면 그만 배웁니다. 아,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 쉬운 얘기 궁금했는데. 요새는 지도자분들이 키코더서를 몰라서 이 힘든 일을 겪고 계실 겁니다.